얘를 부어요. 우와. 폭신폭신하죠? 네. 이렇게 흰자하고 노른자를 분리해 주세요. 이렇게 해갖고 손에다가 이렇게 놔도 돼요. 완전히. 껍질 들어. 설탕은 뭐 좋아하시는 분좀더 넣어도 되고요. 아니면 좀 적당히 알아서 넣으면 돼요. 전 2스푼 정도 넣으니까 딱 맞더라고요. 여기다가 소금 한 꼬집. 우유가 있으면 넣어주세요. 만약에 우유가 없으면 생수를 해도 돼요. 그래갖고 얘를 잘 섞어주세요. 설탕도 잘 녹게끔. 이렇게. 오늘 팬케이크는 그냥 크다맣게 해서 세모로 잘라 먹는 거예요. 그 전에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부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냥 프라이팬에 한 번에 크게 부쳐서 이렇게 잘라주곤 했거든요. 이 정말 수월하고 좋아요. 근데 맛은 또 그대로예요. 밀가루에다가 베이킹파우더를 살짝 넣어서요. 체에다가 한번 쳐주세요. 멍울이 없게끔. 베이킹 파우더가 없으면 안 넣어도 안 넣어도 돼요.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. 흰자가 살짝 부풀는 역할을 다 하거든요. 이따만 넣으세요. 거품을 낼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안 쏟아져야 돼요. 팬에 식용유를 싹 두르고요. 기름 코팅을 싹 해주세요. 자, 이때 기름이 보이게 하면 안 돼요. 그럼 면이 이쁘게 안 되니까 코팅만 하고 기름기는 없어야 돼요. 이렇게 해서 불을 정말 조그맣게 아주 막 겨우 목숨이 다 갈랑말랑할 정도. 이렇게 놓고 예열해 놓으세요. 이렇게 계란 노른자 물을 부으세요. 섞어 주세요. 이렇게 잘. 이때 밀가루 반죽물이 너무 된것 같으면 우유를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. 약간 때다란 것 같죠? 그런데 이제 머랭이 들어가면 농도가 맞아요. 물론 이 가루를 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면 일단 돈이 얼마 안 든다는 거예요. 자. 그 다음에 얘를 반만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. 너무 힘차게 젓으면 거품이 확 꺼져서 나중에 포근거리는 맛이 좀 덜하거든요. 그러니까 살살 한쪽 방향으로 자, 카스테라하고 같아요. 같은데 농도가 조금 틀릴 뿐이에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마지막. 섞어주세요. 한쪽 방향으로. 골고루 잘된것 같죠? 네. 이제 팬에다가 올리기만 하면 돼요. 우와. 너무 오래 저으면 거품이 가라앉는단 말이에요. 얼른 해야 돼요. 예열된 팬에다가 얘를 부어요. 우와. 잘 해도 되고, 약간 흔들어줘도 돼요. 편편하게 되라고. 흔들어서 편편하게 했죠? 제일 중요한 거, 뚜껑을 덮어줘야 돼요. 딱 덮어놓고, 불은 조그맣게 해놓으세요. 그러면 저절로 익으면서 부풀어 올라요. 지금 불이 켜져 있나요? 그렇죠. 켜져 있죠. 아주 조그맣게. 요렇게 해서 한 20분 동안 일단 한 면을 완전히 구워줄 거예요. 부풀어 오른 거 같죠? 근데 보통 한 15분 정도 계산을 하는데, 이제 냄비의 두께나 불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보면 위에 밀가루가 다 익었어, 안 익었어요? 익었어요. 싹 익었죠? 네. 뚜껑을 열고 일단 불을 좀 꺼볼게요. 불을 끄고 장갑을 꼭 끼셔야 돼요. 그래갖고 한 번에 이렇게 뒤집어서 불을 다시 또 켜줘요.
이때는 뚜껑을 덮으면 안 돼요. 뚜껑을 덮으면 폭 가라앉아요. 이대로 밑에를 익혀주면 돼요. 지금 익고 있는 거죠? 그럼요. 익고 있죠. 냄새 나잖아요. 네. 빵 냄새가 솔솔 나요. 이렇게 넣고 식혀야 됩니다. 식혀갖고 잘라야 돼요. 자, 살짝 식혀보겠습니다. 이제 완전히 식었어요. 이렇게 만져보면. 이건 잘라볼게요. 와. 이름은 그냥 우유하고 한 잔씩 먹으면 딱 어떻게 되죠? 간식 거리는 100점이에요. 이렇게 하면 폭신폭신하죠? 네. 아주 하기도 쉬워요. 시간만 잘 맞추면 돼요. 핫케이크 다 완성되었습니다. 좀 두툼하죠? 네. 그래서 우유에 콕 찍어서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잡수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